멜론 라디오 스타 DJ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혹시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몰라. 애니메이션 디지몬 주제가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저희 이번 새 앨범 타이틀곡이 내가 설렐 수 있게인데요. 문득 사람들은 설레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설레이까지 치는 순간 제일 먼저 맨 위에 뜨는 영감 검색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만화 디지몬의 주제가인 안녕 디지몬의 가사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을 찾아봤다는 거겠죠? 만화 주제가에 실린 설렘이란 단어에서도 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는데요. 우리를 기분 좋게 긴장시키는 것들, 일상 곳곳에도 숨어있겠죠? 흘려들은 노래 한 소절, 오늘 내가 스쳐 지나간 어느 한순간도 한 번만 더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면 가슴 떨리는 설렘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일상 속 설렘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이핑크의 분홍사과 시작합니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이핑크의 분홍사과. 저는 박초롱, 윤보미, 정은지, 손나은, 김남주, 오하영입니다. 네, 앞서 듣고 온 노래는 바로 저희 에이핑크의 타이틀곡이죠. 내가 설렐 수 있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멜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에이핑크가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곳에서 컴백 예고를 하고 지난 26일이죠 드디어 정규 3집 앨범 내가 설렐 수 있게로 컴백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네요. 네, 많은 분들이 반갑다, 다시 보니 좋다, 예뻐졌다, 노래 좋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네. 네,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도 열심히 활동 중이죠. 네, 특히나 이렇게 멜론 라디오로 멤버들 6명 다 같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멜론 라디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더 재밌고 더 알차게 꾸며볼게요. 그 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네, 오늘도 멋진 피아노 연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피아니스트 와이준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이준! 네, 오늘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팬분들이 아지톡으로 보내주신 위시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요리 에센스 연두예요. 요리 에센스 연두예요. 예, 누해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컴백도 좋지만 무엇보다 에이핑크 언니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제 꿈은 작사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사가가 돼서 에이핑크 언니들이 그 노래를 직접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고2인 저는
언니들 노래를 들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넘나 좋아하는 에이핑크 언니들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콘서트 하면 꼭 갈게요. 하트 뿅뿅. 와,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팬분들한테 진짜 가사를 받아서 그 분들의 그 가사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팬송으로 만들어도 뭔가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가 흥얼거림 노래나 데모곡을 올려서 팬분들한테 가사를 받으면 진짜 뜻깊은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작사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또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재밌어요 되게. 네. 나중에 꼭 이 팬분께서 작사한 노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 닉네임 맴맴1님은요 음원 차트 올킬에 음악방송 10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파이팅! 열심히 파이팅! 응원할게요. 저 죄송한데 이거 안 하면 응원 안 해주실 거예요? 예, 하면 좋은 거긴 한데 대표님 듣고 계시죠? 네, 에이핑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컴백을 환영해 주셨는데요. 4일 전에 공개된 저희 이번 앨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예. 예. 이번 에이핑크 정규 3집. 네. 핑크 레볼루션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타이틀곡 내가 설렐 수 있게. 네, 타이틀곡. 네, 이번에 블랙아이드 필슨과 에이핑크의 첫 호흡이죠. 네, 내가 설렐 수 있게는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에이핑크를 느껴볼 수 있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와! 리액션이 너무 와! 와우! 저, 네, 약간의 힙합 리듬이 가미된 미디엄 템포의 R&B 댄스 장르. 어이구야. 잘 들으세요. 힙합? 힙합.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호피코 굉장히 아, 저희 에이핑크 멤버들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다 울었었죠.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네. 공백이 길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죠. 이제 좋은 타이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컨셉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었어요. 저희가 거의 일본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콘서트 네. 기간이어서 일본에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처음 이제 다 조용히 말 없이 딱 듣자마자 그냥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도 있는데 뭔가 아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이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곡을 듣자마자 아 빨리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슬픈 얘기 아닙니다. 슬픈 얘기 아닙니다. 저희 공나서 행복했다는 감사합니다. 예, 오해요. 네. 그럼 수록곡도 소개해 주세요. 네, 네. OS. 네, OS라는 곡은 항상 저희랑 호흡을 같이 맞췄었던 네, 범인왕이 오빠와 네, 신사동 호랭이 오빠가 같이 해준 노래인데요. 이 곡은 삶에 지친 모든 리스너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힐링을 전하는 댄스곡입니다. 네. 에이핑크 멤버들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기도 하고요. 그냥 곡 내용이 이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항상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실 때마다 저희 에이핑크의 마음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중독 있어요. 네, 엄마가 우리, 차에서 듣더니 너무 좋다고 이러셔가지고. 우리 타이틀은 나가지만 수록곡은 나가지 않은 이거 한 소절씩 우리 불러줄까요?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Yes, yes. Oh, yes 한번 감히 해보죠. Oh, yes, yes, yes. 네, 이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들떠지세요. Oh, yes. 오랜만에 스케줄이라 너무 신났어요. 적극적이네요. 예.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넌 내 편. Say yes, say yes, say it now. Oh, yes, oh, yes. 네. 네, 불러드릴 거면 제대로 불러드려야죠. 예. 이 방청객 네.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Boom Power Love이라는 노래인데요. Yes. 네, Boom Power Love은 프로덕션 팀 디자인 뮤직 작가진들이 주축이 되어 에이핑크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의욕이 넘쳐요. R&B 및 소울을 기반한 팝 댄스 장르의 곡으로 R&B 및 소울을 기반한 팝 댄스 장르의 곡으로 항상 같은 시간에 카페에 오는 남성을 보고 설레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보민왕이와 작사가 장혜원이 감각적인 가사로 풀어내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에이핑크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진짜 새로웠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팝 같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녹음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했는데 멤버들이 녹음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전 두 번째로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불러볼까요? 열심히 불렀어요. 어느 부분 불러볼까요? 오케이. 5, 4, 3, 4. Boom, power, love, boom, boom, power, love. Boom, power, love. 이게 이렇게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 아, 제가 하이 할게요, 그러면. 제가 로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Boom, power, love. 아니야. 이거 송을 들어가야 이거는 노래가 좋은지. 맞아, 이거는. 맨 처음에 저는 뿜 파울러까지 듣고는 잠깐만 이게 에이핑크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 송으로 들어갔는데 뿜 파울 뿜 파울러 잠깐만 그거나 뭔게 뭐게 아니에요? 뿜 파울러면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송 불러줘 송. 봄이 봄이 후렴 후렴 불려줘. 네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줬다 놨다 다시 아 줬다 놨다 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자 다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페어리라는 노래인데요. 리루리루 헤어리루 네. 아, 저희가 네, 지금 일본 그 OST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어쨌든 네 검은띠 뮤직 작곡가님들의 곡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율의 피아노와 스트링 사운드가 돋보이는 발라드곡 페어리는 G.O.D의 네가 할 일, 지아의 가끔, 허각의 그리워합니다 등 작곡한 검은띠 뮤직과 AOA의 굴러, 구구단의 원더랜드를 작사했던 작사가 장현정의 작품입니다. 장현정님의 작품입니다. 네. 제가 너무 맘먹었죠. 죄송합니다. 네.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을 아쉬워하며 순수했던 어린 날을 사랑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요정에 비유를 해서, 네. 순수한 시선을 통해 그려낸 네 그런 발라드 곡입니다. 노래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약간 동화책 읽는 듯한 느낌이죠. 맞아. 들었을 때. 네 다음 노래는요 드러머 보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도 보이. 저희가 조금 새롭게 시도해본 곡이에요. 네 이유민 작곡가님께서 네 써주신 곡인데. 자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성을 네. 드러머 보이로 앙증맞게 표현하는 곡이고요. 네, 유니크한 크로매틱 멜로디, 파워풀한 드럼 비트와 치어리딩을 연상케 하는 찬팅 등 스웨터 팝 느낌의 곡을 에이핑크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크게 내게 말을 해봐. My drum boy is that you love me? 뭐라고요? My drum boy is that you love me? 다음 네 그리고 다음 곡 To Us. 아 이거 굉장히 또 저희가 애착하는 곡인데요. 설레이는 한 분이 계시죠. 장정석 작곡가님, 윤종성 작곡가님께서 작곡을 해주셨고요. Oh yeah, Rice is Bye. 뭐라고? 초롱. 아, 초롱 언니가 작사했죠. 에이핑크 리더 롱 스나이퍼. 롱 스나이퍼가 멤버들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작사했어요. 이것은 또 EP 사운드를 베이스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서 감성적인 라인과 네. 또 악기들의 잔잔한 진행 사이로 진심 어린 초롱 언니의 가사가 아우러져서 아련한 또 에이핑크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가사, 감성적인 느낌이라서 또 팬분들과 멤버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언니가 또 남다르게 생각해서 쓴 가사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팬송은 두 곡 정도 있는데 지금 들어도 좋지만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듣고선 지금을 조금 회상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곡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멤버들의 이야기를
곡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곡이고요. 네. 앞으로 또 두 곡이 더 있는데요. 딩동과 캐치미라는 곡입니다. 우선 캐치미는요, 또 저희가 일본에서 네, 활동을 그렇죠. 했었던 브랜뉴데이즈라는 네, 그 노래가 원래 또 이제 한국곡으로 있었는데 그 곡을 그대로 팬 여러분들께 선물할 예정이고요. 또 딩동이라는 노래 또한 저희 에이핑크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또 연인 앞에선 수줍은 소녀의 설렘을 그윽하게 담아냈고요. 이것이 또 어디서 또 어떻게 무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죠. 아, 그리고요. 또 이거 말고 이제 또 앨범 예. 아, 예, 예. 이제 그래서 네 저희 앨범 핑크 레볼루션 굉장히 굉장히 놀이기구 놀이기구 이름 같은데요. 놀이기구처럼 다이나믹한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모자 나은 언니. 네, 이번엔 저의 추천곡인데요.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다가올 쌀쌀한 가을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가을이 또 찾아와 시원한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에 어느새 이 계절은 아련한 그리운 가을 이야기를 남기네 멜론 라디오 같이 들을래? 진짜? 멜론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이핑크의 분홍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지톡으로 여러분께 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 함께할 사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설렐 수 있게로 컴백한 에이핑크! 에이핑크만큼 최근 아지톡 멤버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최근 에이핑크 팬들과 멜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뭔지 여쭤봤는데요. 사연이 많이 왔죠? 네, 먼저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와이파이 해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이 아프다. 요즘 저를 설레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자인데요. 긴 생머리에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핫도 이 아이 볼 생각에 늘 학원 가는 게 신나고 설렜었는데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면 학원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학원이 이렇게 막 뭔가 설렐 수 있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설렘이 좋으니까 번호를 따세요. 번호를 쟁취하세요. 그죠. 후회해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고 네, 평생 네.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화이팅. 근데 잘 드셨으면 좋겠다. 맞아. 귀여워. 네, 그러면 다음은 닉네임 박유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에게 최근 설레는 일은 오늘 택배 온다는 택배 알림 문자 혹은 네, 택배 기사님의 초인종 소리입니다. 오늘도 택배를 기다립니다. 맞아요. 뭔가 많이 쓰시나 봐요. 제가 지금 택배 하나 와 있거든요. 진짜 설레. 이거는 근데 진짜 공감. 조심해야 돼요. 이 택배 문제에 잠깐 설렐 수 있지만 통장 잔고는 서운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이시네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씩이지 매일매일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면 서운하죠. 통장이 서운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사연은요. 닉네임 ZHWKWHS님. 네.
금요일 마지막 수업 끝나는 종소리요. 아 이거 공감이다. 네, 이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수업의 종소리는 다른 수업을 끝내는 종소리보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엄청 설레요. 특히 금요일에 그 소리를 들으면 주말이라는 시간들이 절 반겨주는 것 같아서 마치 천국의 종소리를 듣는 것 같답니다. 에이핑크의 컴백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 설렙니다. 아, 이제 기억 안 날라 그래요. 저희는 토요일이었거든요. 맞아, 토요일 4교시. 놀토 있고 놀토. 맞아, 맞아. 그 점심시간 종소리 그렇게 맞아. 기다려지고. 그때만큼은 진짜 조용해. 맞아. 다 기다리고 있는 소리 같아. 그리고 다 이렇게 책상 옆에 걸터가지고 나갈 쯤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다리 집어넣어라. 네. 아유, 그랬었는데. 아, 옛날 얘기다 진짜. 그러게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언니. 한 7년 됐나? 얼마 안 됐네. 아, 네, 강산이 7번 바뀌었네요. 네, 네, 이번엔 닉네임 설레고봄 님. 회사 갔는데 누군가 야 오늘 부장 안 나온대 하는 말. 하도 좋은 줄 알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없을 때 웬 종일 설렙니다. 아, 귀여워 어떡해. 와, 진짜 공감이다. 야 오늘 부장 안 나온대 하도 시원해. 약간 우리한테는 어떤 거죠? 야 오늘 야 오늘 대표님 안 오신대 그런 느낌이죠. 아 대표님을 네,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니 혹시 서운하다면 서운해지 마셔라 이런 거죠. 마셔라. 그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은 닉네임 온탑이찬님. 최근 3년 정도 친하게 지낸 이성 친구와 사귀게 되었어요. 분명 남녀 사이엔 친구가 존재할 거라 믿었는데 사실 이 친구를 알게 된 건 3년 전 에이핑크 노노노 공개 방송 현장이었습니다. 아, 누구야? 그래서 저에겐 더 뜻깊고요. 매번 컴백 무대 방송마다 같이 다니고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나 알 것 같아. 콘서트나 행사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귀는 사이까지 됐다니 저도 신기해요. 둘 다 에이핑크를 좋아하니까 통하는 점도 많고 할 얘기도 많거든요. 에이핑크를 통해 소중한 인연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난 감사합니다. 많이 알아. 하트. 근데 많이 알아.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맞아. 저희한테 고민 상담을 맞아, 해주신 맞아,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어느 날 둘이 조용히 안 와. 저희 볼 시간에 영화 보러 가고. 아니 그것도 있어요. 초롱초롱 이렇게 보면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 계시고. 어떡해. 되게 뭔가 근데 맞아. 뭔가 좀 좋아 보였어. 근데 그럴 때도 있어. 닉네임을 바꿨는데 둘이 커플로 바꾼 거야. 아 귀엽다. 맞아. 그래서 사인회 왔을 때 같이 오고. 근데 보통 여자 그룹을 좋아하는 팬분이라면 좀 질투할 만도 하거든요. 우리 오빠가 혹은 근데 남자가 되려 질투해. 너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냐. 근데 걔 같이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좋잖아요. 맞아, 너무 예쁘고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헤어지지 말고 예쁜 사랑하세요. 헤어지고 공방에서 만나면 슬프니까 오래 사귀자고요. 그러니까 오래 만나라는 거지. 결론이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사연으로 청취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설레어 하시는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은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매일매일 먹는 일이요. 요즘 남주가 요즘 날이 났어요. 봄 파울러.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이제 컴백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해야 되지만 컴백을 한다면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지 못할 그쵸, 정도로 그쵸? 저희가 또 이제 바쁜 스케줄 속에 거예요.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맛집을 많이 많이 찾아가면서 핑계 아니야?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저는 요즘 치킨에 빠져있죠. 맞아요. 치킨과 그 게임에 빠져있습니다. 그 그리고 홍보대 사세요. 네? 홍보대 사세요. 아, 맞아요. 제가 그 가게가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매일 밤 1일 1딱 합니다. 오, 네, 정말로. 네, 옛날 치킨인데 너무 아니, 맛있어요. 아니 왠지 진짜 컴백 전에 그 벌크업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저희가 얘기한 게 저 운동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어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치킨을 매일 먹는 거 그래서 너 몸 키우냐고 우리가. 근데 몸이 커졌어. 그러니까. 심지어. 진짜 벌크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1일 1딱 하세요? 저는 요즘 게임과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너무 행복하고요. 영화 어제 저
킹콩 봤는데요. 옛날 2005년 작품인데 이상하게 킹콩으로 바뀌었어요. 킹콩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킹콩 정말 한 여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킹콩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킹콩 러브. 좋아요. 킹콩 러브. 붐파우 킹콩. 네, 이렇게 또 소소한 것도 네, 설렐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왜 근데 두 분은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저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저도 넘어갔어요, 그냥. 네. 그럼 왜 그랬죠? 아, 듣고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나은이, 나은이. 저요? 글쎄요. 저는 요즘에 에이핑크 컴백이 가장 설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 안 보여요? 에이핑크 컴백은 당연한 일이니까 제외하고. 이제 뭔데요? 그걸 읽으면 음악이 너무 아이고. 네. 설레는 일 뭐가 설레는 있지? 일? 근데 설레는 일 없으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뭐 샤워하기 전. 저는 아까 오프닝에서 설레지 않아요? 빨리 씻고 싶은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 아까 전에 오프닝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프닝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갔는데 다시 곱씹어보면 설레였던 일일 수도 있다고 한 거. 아 그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모든 일이 다 설레요. 그쵸. 지금 이렇게 멜론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것도 설레고. 맞습니다. 네, 요즘엔 머리 염색하는 네. 것도 설레고. 맞아요. 네일 받는 것도 설레고. 전 지금 이 순간 너무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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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떴는데 날씨가 쌀쌀할 때. 아, 뭔지 알아. 가을이 왔다. 찬 공기 마셔도 돼. 가을 너무 좋아요. 설레요. 난 비 냄새도. 아, 그냥 다 설레네요. 맞아요. 매사가 설렙니다. 네. 네. 일단 네. 그거 우리 정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연 보내셨는데 네, 두 분을 골라서 네. 선물을 드려야 된다. 또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요. 진짜 설레는 거. 그럼 이번도 그냥 다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분을 골라. 된대요. 된대요. 역시 음악은 멜론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네, 그냥 노래는 항상 네, 멜론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와, 정기 회원도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짱이다. 그럼 이번 선곡은 또 누가 할까요? 저 하영이가 굉장히 설레는 노래로다가 나윤건 선배님의 목소리가 되게 설레잖아요. 좋아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설레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여자분들이 설레실 수 있도록 그대가 있어 웃는다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빠져보시죠. 뭐야? 나윤건 선배님에게. 아, 나 라무니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듣고 가시죠. 너무 핑크핑크해 내게 윙크윙크해 멜론 라디오 그대 너무 달달해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기분 에이 핑크야 분호 사과 이번 시간은요, 저희 멤버들의 평소 모습을 엿보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사실 저희끼리 수다 떨 때 정말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누가 A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게 튀고 튀고 튀어서 나중엔 정말 상관없는 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적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진이 이런 저희의 특징을 발견하시고 이걸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의 게임을. 예. 네, 이름하여 아무 말러 말 멀리 뛰기인데요. 네, 멤버들 아무 말러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말러. 네, 아무 말러는 그냥 진짜 아무 말 막 던지는 거예요. 아, 아무 말. 이열 붙인 거구나. 이거 그냥 우리 멤버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제가 뭐 연습하자 이러면 막 이상하는 것처럼 그런. 네. 싸한데 언중유골. 아, 이해가 갔어요 이제. 지금 한 번에 정말 가장 빨리 됐네요 이해가. 네, 언중유골입니다. 네, 저희에게도 프로 아무 말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연 우리 멤버들
친구들 가운데선 누가 가장 프로 아무 말로 할지 궁금한데요. 굉장하네요. 네, 대충 감이 와요. 네, 제작진이 준비한 제시 문장을 받아서 그냥 우리 수다 떨듯이 이걸 멤버들이 엉뚱하게 아무 말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네. 가장 아무 말로 멀리 친 사람에게는 또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우와, 귀여워. 자, 그러면 그러면 제작진이 제시하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서를 정해봐야 돼요. 보미 언니부터 이렇게 남주 언니까지 앉은 순서대로 가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갑시다요. 네. 제작진 제시 문장은요. 에이핑크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고양이였다면서요. 아,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언니가 저랑 굉장히 친하는데 제가 거기서 며칠 전에 네일아트 받았거든요, 언니. 네일아트가 그 유리조각 네일아트 받았어요. 시간이 뜨면 안 돼요. 생뚱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보미가 그 언니 아 위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딴 말로 튀면 돼. 아 그래요? 되게 어렵네. 언니는 어려울 수 있어. 아 맞아. 뭐야 저 그 고양이 주인이 그 뭐야 시스타 선배님 그 고양이랑 똑같은 고양인데 저희 감독님이랑 되게 그 친분이 있어가지고 괜히 오셔가지고 저희보다 한 5시간, 6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언니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어줬거든요, 그 방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고양이랑 좀 많이 힘들게 있었는데 그 언니 나중에 뵈면 네일아트 받으러 가려고요. 기다렸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마션 봤거든요. 거기 마션에서 행사에서 됐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거 갑자기 생각났네요. 마션 진짜 감자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마음 아팠었어요. 갑자기 되게 멀다 그러니까 집 가고 싶다. 부산에 가는 길이 많이 막힌다고 하니까 다들 운전 조심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 연습 몇 시예요? 내일 연습 끝나고 다들 집에 가시나요? 나 치킨 먹으러 가. 치킨 먹고 싶다. 언니 치킨 같이 먹어요. 말하면 어떡해요. 괜찮, 삐 처리해주신대. 치킨 같이 먹으러 가야죠. 근데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 화장실 하면 주온이죠? 주온? 왜 주온이야? 그냥 뭔가 주온의 귀신이 화장실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 줄까? 난 그 이야기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어렵다. 아니 저 근데 나는 악몽을 되게 많이 꿔가지고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꿈에 진짜 팬더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악몽은 아닌데 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뭐지 산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무를 하는데 안무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가 안무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안무 연습하는데 준비가 뭔가 좀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피아노 몇 년 치셨어요? 되게 궁금하네요. 3년 치셨대. 아. 3년 치고 저 정도면 되게 잘 치시네요. 천재. 천재. 나도 피아노 옛날에 애기 나 유치원 때 처음 쳤었는데 그때 내가 오카리나도 같이 불었는데 오카리나 불고 싶다. 이게 무슨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저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오카리나 불고 싶다. 아 리코더도 불고 싶고 다 불고 싶네. 갑자기 풍선껌 불고 싶다. 우리 미국에 화보 촬영하러 갔을 때 풍선껌 불었는데 풍선껌 진짜 딱딱해가지고 여기 근육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상한 애들 같아. 그거 먹어봤어? 그 풍선껌? 수박 맛 나는 거 있잖아. 수박이요? 응. 근데 왜 수박은 워터멜론이야? 왜 멜론이 한 거 따라해? 표절. 멜론 친구 하면 수박이지. 수박은 맛있어. 수박은 맛있어. 수박하면 수박이지. 나 지금 이상하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 이렇게 딴 얘기하는 거 내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이거 게임을 하니까 더 미치겠고 막 땀나고 지금 너무 힘들어. 재밌는데? 오빠 밥 왔어요? 연기. 갑자기 너무 배고프다.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다들? 배고프다. 일단 연습할 때 나 또 치킨 먹으려고. 이게 사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진짜 여름이야? 가을 언제 와요? 진짜 네. 너무 더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 언니 진짜 힘들었겠네요. 난 그냥 했는데. 너는 이런 식이 항상. 네. 우리 초롱 씨가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초롱 씨도 굉장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연스럽게 잘 해주셨고 이게 사실 에이핑크 아니면 이게 구현이 안 되는 코너였네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막아 뜨던지 해야 되는데 다 잘 받아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코너의 우승자는 화영! 화영입니다! 아무 말 잘하는 상이네요. 자, 아무 말로 상. 수상 소감을 얘기해 네. 주세요. 수상 소감도 아무 말로 해야 되나요? 네. 오늘 끝나고 우리 연습 시간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다. 아무 말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선물. 자 선물을 우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 우와 뭔가 더 커졌어. 진짜 멜론 아니야? 자 선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먹을 거일 것 같아. 육포를 주셨고요. 우와 맛있겠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천도복숭아 주셨습니다. 천도복숭아. 아무 말 잘했더니 이런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천도복숭아 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네 복숭아는 아무 말이라 하는데 말이 스피치잖아요. 네. 그래서 스피치. 그래서 복숭아를 정말 아무 말이네요. 저는 이렇게 막 뛰었어요. 천도복숭아 예. 보니까 갑자기 곡성 생각나요. 포는 왜 그럴까요? 육포? 육포? 예. 삼촌포로 빠져서 아~ 다 의미를 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아재 개그로 갑자기 분위기가 우와, 안 좋아지는데 재밌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노래를 들어야 돼요. 네네네. 예.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곡인데요. 네. 이건 오빠만세로 유명하죠. 네.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라는 곡입니다. 네 듣고 올게요. 멜론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이핑크의 분홍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제목은요 저희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와 같네요. To Us. 네 이번 앨범에 투어스라는 곡이 실려있는데요. 이 노래는 에이핑크의 감미로운 발라드 곡이고요. 무엇보다 초롱언니가 작사를 한 곡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수록곡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멤버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지금의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좀 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 저희 노래 제목처럼 To Us 저희 멤버들이 멤버에게 아이고야. 약간 손톱을 접고 손에 접고 롤링페이퍼를 쓰는 순서를 마련해봤어요. 제일 막막하네요. 아이고 낯간지러워라. 아 또 에이핑크가 처음 데뷔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하고 뭐 요즘 하고 싶은 말 뭐 너 이러이러했다 뭐 이러이러하자 이런 것도 좋고요. 멤버들 각자에게 할 말을 롤링페이퍼처럼 저희가 말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제가 초롱언니한테 초롱언니가 하영이한테 이렇게 이 순서로 갈까요? 네. 좋죠? 네. 그럼 제가 첫 번째인데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진짜 약간 가족인데 모여가지고 아빠는 이랬고 막 이거 얘기하는 걸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큼하게 해줘 상큼하게. 네. 초롱언니 편지 쓰는 건가? 우선 진짜 6년 동안 저희 에이핑크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항상 옆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웃고 강할 수만 있겠습니까 언니. 언제나 지칠 때 옆에 제가 있으니까 기댔으면 좋겠고 에이핑크의 리더가 되어줘서 언니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에이핑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언니. 사랑해요. 와 끝났다며.
하영이가 저희 에이핑크의 막내로 지금도 막내지만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막내로 시작해서 네 제일 성숙해졌지만 네. 그때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생 3학 이 언니 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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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였는데 벌써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21살이 됐는데 리더로 뭐 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막내로 이제 언니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막내로서 정말 삐뚤어지지도 않고 언니들한테 항상 안 삐뚤어졌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해요? 아 요즘 살짝 돼요 했는데 요즘 살짝 그래도 진짜 한결같이 언니들 잘 따라주고 어떨 때 보면은 또 언니처럼 이렇게 또 많은 얘기도 해주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앞으로 또 이제 시작이잖아 21살이면 사회생활 이제 시작인데 인생 조언인데 거의 앞으로도 진짜 항상 밝은 하영이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영이가 조금 예전에 순수함을 조금 잃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 언니들한테는 항상 밝고 순수한 막내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네 화이팅 아 세상에 예 후아 저 친구가 나를 얘기하다니. 저 친구가 나를 얘기하다니. 은지 언니.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로서 항상 이른 아침에 또 우리를 위해 자고 있으면 애들아 노래하자 하고 깨워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 아 그렇게 뭔가 이끌어주는 언니의 모습이 되게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멋있어요. 어디 가서 항상 이번 노래 좋더라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언니의 덕이 되게 크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우리의 공백 기간에 언니 혼자 솔로 앨범을 또 아주 잘 맞춰주어서 그 뒤에 바톤을 저희가 이어받는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런 내색 매번 다 하면서 내색 잘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든든하게 힘이 돼주고 아무 말이나 던져도 다 리액션 받아주는 그런 언니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늘 게임 해줘요 언니. 아우 게임. 든든한 우리 메인 보컬 은지 언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이거 얘기할 빼고 있을까? 나중에 들을 나은아 네 언니 여보세요? 잘 들으니? 네 여보세요 들려요 네. 나은아 우리가 벌써 안지도 6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또 항상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언젠가는 또 서운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또 너가 솔직히 적극적이지 못해서 너 혼자 속상해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되려 우리들은 너가 그렇게 소극적이어도 항상 뒤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너 성격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너 성격에서 끝나면 그 이상해지는데 너 성격 뭐라고 해야 되냐 나랑 잘 안 맞고 나랑 잘 안 맞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누가 불이야 불이야 그냥 진짜 고맙다고 생각했던 점은 그래도 너가 노력을 많이 하려는 모습이 요즘 또 보이니까 원래도 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자기 관리 항상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보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단하다 생각 들 때도 많고 맞아 맞아 누구지 쟤는? 어쨌든 항상 너가 중심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뭐 중심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가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여서 더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지금 네 위치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랄게 네 끊을게요 아직 안 끊었어? 통화비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었는데
어 남주야. 아 네. 우리가 이게 더 오글거려. 그런 거 좋아. 같이 아침마다 학교 가고. 아 가게 다닐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둘 다 성인이 돼서. 맞아.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나 왜 들리지? 네. 혼선됐나 봐요 지금. 어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항상 밝게 건강하게. 이게 올 것 같은데. 아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한 명 터지면 다 터지잖아. 나 잘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 말하고. 진짜 이러지 마. 아 자 할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너는 진짜 가진 것도 많고. 어? 그러니까 아니 금수저 논란 있나요? 가진 게 많다니요. 거기서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네 잠재적인 그런 가진 것도 많고 네 정말 그런 능력이 많은 친구라서 더 자신감 갖고 하면 너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리고 목 다친 거 네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 낫는 병이에요. 언니도 이제 나도 이제 안 다치니까 네 이번 진짜. 컴백 때는 정말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언니 제발 파이팅. 조심해요. 다치지 않게 발목 요정. 네 마을 언니 다치지 말고 또 이제 봄이 언니인가요? 아 나 진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 언니 물 마시는 동안 나 나은 언니에 대한 답변을 그럼 언니. 아, 답변도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답변. 아니라 담아줬대. 네. 담아줬대. 그러니까 답변은 아무튼 고맙고 아, 사랑해. 아, 봄이 언니 진짜 나는 그냥 오그라드는 그런 말 말고 그냥 아, 오그라드는 말 듣고 싶어요. 봄이는 그런 거 좋아한단 말 해주면 안 돼요? 맞아 젠틀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언니 어 언니가 나는 요즘 너무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어? 야, 너 왜 그래? 뭐, 어, 언니 때문에 나 때문이야. 아 요즘 언니가 아프고 막 이런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어머. 네 여러분 혹시 라디오라 잘 모르실까봐 네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네 하영이와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고요. 아니 봄이 네. 언니 그냥 살 아니 살 왜 살에서 왜 울어? 살아 이제 예쁜 모습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언니 건강은 옛날에 건강하고 막 정말 파워 넘쳤던 언니 모습이 좀 그립기도 해요. 너무 요즘 여리여리해져가지고 이쁘긴 한데 여리까진 아니에요. 이쁘긴 하대. 건강은 조금 챙겼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나랑 같이 야식도 먹고 어 다시 언니로 좀 컴백했으면 좋겠고 뭐 할 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항상 우리 에이핑크 멤버들 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고. 어때요? 오그라드는 거? 좋아요, 좋아요. 끝, 이제 끝. 아무튼. 자꾸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잖아! 이러지 마. 와, 괜히 울지 마라, 너. 야, 괜히 울지 마라. 끝났어. 아무튼, 네. 우리 나는 에이핑크 멤버들 다 사랑하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멜론 라디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라디오에서 이런 사람이 어딨어? 예전에 저희가 아, 인터뷰할 때도 아, 이렇게 덕담 전해주는 게 있었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대로 올리셨죠. 네, 아마 그 2탄이지 않을까. 뭔가 짠하지? 공백이 길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저희가 함께한 지. 약간 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와 몇 년 차예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6년 차예요 얘기하는데 와 진짜 우리가 오래됐구나 함께한 지. 그래서 좀 더 찐한 것 같아요. 아직 어린데. 근데 연차는 나는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보여준 게 아직 없잖아요 많이. 연차가 중요하다니.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라 6년 차다라고 말하니까 아 그만큼 우리가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근데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보면은 신인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연차가 오래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에이핑크로서 뭔가 많이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못한 게 더 많은데 약간 그 연차에 뭔가 그게 많잖아요. 막 6년 차 되면은 이제 얘네 좀 이제 많이 됐어. 약간 그쵸, 그게 돼서 편견 아닌 그쵸. 편견이 좀 생겨서 약간 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좀 걱정도 되고 뭔가 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니는 걱정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언니 너무 걱정 인형이야. 하루에 때는. 스트레스 5만 번 받아. 5만 번. 언니 아직 사서 머리카락이 고생하는 있는 게 스타일이긴 한데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진짜 관심 없는 건 아예 맞아요, 신경도 언니. 안 쓰는데 진짜 신경도 안 쓰는데 원래 네 너무 네, 관심 저는 없는 거에는 요즘 무슨 맞아요, 너한테 맞아요.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고 막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잔소리 나만 왜 나만 보지 언니 너한테 제일 관심이 많아서 네. 관심이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뭔가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짠하네요 뭔가 네. 저... 네, 감사합니다. 되게, 우리가 평소에 낯간지러서 표현 이런 걸 되게 잘 진짜 안 해요. 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뭐. 갑자기 퀴즈! 와이즈네 퀴즈! 청취자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라디오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진짜 여기 라디오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딱 모이면 진짜 초롱 언니가 저렇게 말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냥 저희 일상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습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디오 하겠습니다. 정리해 사랑인데. 네, 네, 이거 자 그럼 다음 네. 어울리는 곡 하나 듣고 가자고 여기. 네. 네. 아, 소개해 주시죠, 수로 언니. 아 네. 코너 제목과 맞게 저희 앨범 수록곡이자 첫 에이핑크의 노래인 에이핑크 내용의 만의 노래인 노래. 에이핑크 만의 노래인 To Us라는 곡입니다.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이핑크의 분홍사과 두 번째 시간까지 모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멤버들 모두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뭔가 진짜 솔직하고 솔직한 에이핑크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되게 네. 신나게 힙합하면서 즐겼던 것 같은데 이번 네. 주는 더 뭔가 감동적이고 가을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고 큰 성량을 보여주셨네. 나는! 아,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감동 있는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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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죠, 요즘에. 멜론의 감라. 네. 남자형은요? 네. 네, 저도요? 네. 아, 네. 아, 저도 그냥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코가
코가 많이 막혔네. 원래 비염. 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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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비. 네 정말 근데 저희끼리만 좋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웃음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을 테니까요. 저희 에이핑크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기 애기. 또 저는 오늘 너무 너무 또 저희들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나라는 걱정도 있지만 또 저희들끼리 진솔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설렐 수 있게 저희 에이핑크 타이틀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홍로. 네, 저희 이제 타이틀곡 제목처럼 앞으로 또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에이핑크끼리 좀 더 설렐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보여드리지 못한 걸 다 보여드릴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곡 소개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마지막 인사. 조금 활기차게 해봐요. 아, 그래요? 예. 너무 활기찬 피지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있잖아요. 그 전에 진짜 저희 너무 울게 해주신 와이준. 야. 피아니스트 분께 정말 진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오늘의 DJ.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아, 마지막 끝곡이 또 끝곡이 있었죠. 마지막 곡 고기 먹고 싶다고요. 마지막 끝곡이 있었죠. 하영양. 아 맞아요, 맞아. 하영이. 저인가요? 아, 네, 아 맞아. 언니예요? 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아 맞아요. 마지막 곡은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네, 이 지금 상황과 맞게 권진아 선생님의 여기까지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노래는. 그리고 라디오는 여기까지지만 저희 활동은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 커밍슨. 네, 커밍슨.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음악은 멜론.